안녕하세요. 오승건축 구독자 여러분, 송재건입니다. 오늘 컨텐츠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을 더 가치 있게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한번 같이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. 그 전에 저희가 현장을 가서 직접 촬영하는 형식보다는 조금 더 우리가 그 설계를 했던 취지나 그 내부 디테일들, 그다음에 색감, 그다음에 톤 앤 매너 같은 것들을 어떻게 구현해 냈는지 어떤 전반적인 과정과 스토리를 좀 담아보려고 이번에는 좀 스토리형으로 영상을 제작해 보려고 합니다. 이번에 소개시켜드릴 공간은 위례에 위치해 있는 푸르지오 아파트고요. 평형으로는 39평형 아파트예요. 그래서 이 아파트는 고객님께서 처음 상담 오셨을 때 어떻게 하면 이 공간을 좀 고급스럽게 표현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했어요. 고급스럽다라는 거에 대한 전제는 사람들마다 좀 다른 것 같아요. 명품 같은 것도 떠오르겠지만 고급스럽다라는 것 자체는 아무래도 좀 희소성이 있다라는 것, 그 다음에 고급 또 어떤 소재들을 쓴다는 것들, 다른 사람들과의 어떤 차별성을 준다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명품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의 공통 분모인 것 같은데요. 인테리어에서 고급스럽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걸까 하고 고민을 해봤습니다. 근데 인테리어 쪽이 이제 보면 뭐 좋은 소재, 마감재, 그다음에 디테일들, 뭐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다 같이 마저 떨어져야지 고급스럽다라고 생각을 할 것 같은데, 아무래도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이 전체적인 인테리어를 하는 과정, 그 다음에 고객의 스토리를 얼마나 그 내부에 담아내느냐, 다만 그 고급스럽다고 느끼는 포인트들을 어디서 대중적으로 느끼고 그 포인트들을 인테리어에서 어떻게 담았는지 한번 이번 현장에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 공간에서의 고급스러움이라고 하면 어디가 생각이 날까요? 보통은 호텔들이 생각이 나지 않을까요? 호텔에 있는 이제 스위트룸이나 아니면 이제 좀 뭐 하이엔드 주거들이 밀집되어 있는 한남동이나 뭐 이런 강남 쪽에 있는 어떤 특정한 펜트하우스들이 생각이 날 것 같은데, 공간의 어떤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고 생각해 보면 첫 번째는 그 소재인 것 같아요. 하나씩 정리해 보자면 소재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목재로 따지면 어떤 수종을 쓸 것이며 그 수종의 어떤 마감 표면 처리는 어떻게 될 것이고 이 나무가 몇 년 몇십 년 된 나무이고 이거에 대한 가공법과 가공한 사람에 따라서 최종 마감에 대한 디테일에 따라서 달라질 거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건 일단 소재가 좋은 소재는 누가 봐도 좋은 소재다. 분명히 소재에서 오는 그 어떤 차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소재를 일단 기본적으로 좋은 소재를 써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있고요. 두 번째는 이제 인테리어에서 고급스럽다라는 건 좀 이렇게 뭔가 면과 선들, 건축 얘기할 때 뭐 점, 선, 면이란 말을 많이 쓰는데요. 보통 인테리어에서는 어떻게 보면 선과 면들만 잘 정리가 돼도 내부적으로 봤을 때 공간이 굉장히 깔끔하다라는 느낌이 들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번 프로젝트에서도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잘 고루고루 선과 면을 잘 정리했었던 것 같고,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생각하는 거는 톤 앤 매너예요. 전체적인 공간의 어떤 색감과 그 공간에 어우러지는 어떤 그 소품들이 잘 어우러질 수 있게끔 디자인하면 역시 고급스럽게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네 번째가 조명인데요. 아무래도 시간이 지나면 점점 더 부각될 거예요. 조명에 대한 중요성. 왜냐면 똑같은 공간이어도 이 사각직부 등을 하나 켜놓고 그냥 일반적으로 있는 느낌과 일반 스탠드 등을 벽에다 비춰갖고 벽에서 튕겨져서 공간을 따뜻하게 만들어줄 때의 느낌은 너무 다르거든요. 그래서 그런 조명들에 대한 그 색, 온도, 그 다음에 어떤 밝기, 그 다음에 이 비추는 형식에 따라서 이 내부 공간이 굉장히 많이 바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. 이렇게 크게 제가 소재, 그 다음에 어떤 선과 면의 정리, 그 다음에 톤 앤 매너, 조명에 대해 설명드린 이유는 이런 부분들을 좀 저희가 중점적으로 이번 현장에 다루기 때문에 설명을 드렸던 겁니다.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저희 위례 푸르지오 현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방 3개의 거실 주방으로 되어 있는 구조입니다. 근데 방 안방 같은 경우 안방 안쪽으로는 좀 깊게 이 드레스룸 형식이 되어 있고요. 드레스룸 안쪽으로도 방이 있어서 실제로 방을 4개라고 봐도 될 정도로 큰 집입니다. 이 집 같은 경우는 이제 4인 가족이 거주하는 집이었고요. 그래서 보통 자녀들 방은 그 자녀들 방들에 맞게끔 그들의 특징을 좀 잘 담아냈어요. 한 공간은 이제 조금 더 그 여성분이 쓰기 좋은 공간, 한 공간은 남성이지만 또 본인이 옷을 좋아해서 그 공간에 옷을 좀 어떻게 잘 담아볼까 하는 그런 공간, 또 거실 주방 공간에서는 가족이 함께 만나는 공용부에 대한 공간, 그 다음 또 안방에서는 또 아버님이 원하는 좀 더 고급스러운 소재들로 호텔 같은 느낌을 연출하고자 하는 공간들로 구성을 해봤습니다. 이번 현장에서 클라이언트의 니즈는 어떤 게 있었냐면 우선 가족끼리 같이 시간을 보내는 데 있어서 그래도 좀 쾌적한 공간이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있었고, 두 번째로는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굉장히 많이 갖고 오셨어요. 첫 컨셉 미팅 때 평생에 한 번, 두 번 하잖아요, 인테리어를.
그러다 보니까 최대한 좋은 것들을 많이 담고자 하기 때문에 이미지들 갖고 오시면 저희가 그 이미지만 딱 봐도 아 이분들이 어떤 거를 좀 희망하는구나 라고 알 수가 있어요. 근데 상당히 좀 그래도 좀 고급스러움을 지향하는 이미지여서 아 여기서는 조금 더 우리가 갖고 있는 이미지보다 좀 더 고급스러운 부분들을 좀 더 제안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고, 그 다음에 고객님 색깔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명료했어요. 예를 들면은 블랙과 딱 그레이 사이의 계열의 색감을 썼으면 좋겠다. 그러니까 그레이 계열에 있는 이런 색감들을 썼으면 좋겠고, 어떤 특정한 부분에 대해서 고객님이 어떤 색깔 지정해 주셨어요. 뭐 예를 들어서 저는 이쪽 공간에서는 이 컬러를 딱 썼으면 좋겠다라고 또 명료한 부분들이 있어서 이 공간들은 또 그렇게 좀 풀어나갔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모노톤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모던하게 디자인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갖게 됐었고, 그 다음에 이제 고객님이 요청했던 내용들은 굉장히 많지만 이거를 이제는 한번 공간별로 하나씩 보여드리면서 안내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. 미래 프리즈와 바탕 같이 둘러봤습니다. 어떠셨나요? 전체적으로 그래도 저희가 생각했을 때 좋은 소재를 잘 활용했고 선과 면 잘 정리했던 것 같고, 공간별로 그리고 톤 앤 매너도 잘 맞췄던 것 같아요. 마지막으로 조명도 공간별로 좀 다양하게 잘 썼는데, 저희 구독자분들께서 전체적으로 보시고 그래도 어떠셨는지 피드백도 좀 주시고 궁금한 사항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기 바랍니다. 자세히 봐주셔서 감사하고 좋아요, 구독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